일본에서 이 개발을 하다가 양산하는 거는 후지산을 물구나무 서서 오르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한국에서 해낸 거죠. 일본은 전자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큰 나라입니다. 1970년대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수십 년 동안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석권했으니 충분히 그럴만하죠. 80년에 대한민국에 그 소니의 워크맨이라는 게 들어왔었어요. 거의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지금의 아이폰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물론 2000년대 이후 소니를 비롯한 대표 기업들이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세가 많이 떨어졌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자국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산 제품에 대해서는 신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고 실제로 일본 전자제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거의 다 일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자제품 시장을 외산 제품의 무덤이라고 부를 정도죠. 그런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만들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국에서 OLED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LED란 TV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패널의 일종으로 기존의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불리고 있죠. 현재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의 경우 하나의 큰 이 백라이트 뒤에 있고 각 픽셀별로 액정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투과율을 조절해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OLED는 이 각 픽셀이 자체 발광한다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다, 화사하다, 명암 표현력이 좋다. 여러 가지 이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OLED는 이 개발자들에게 꿈의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불려왔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만큼 고사양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OLED의 생산과 출하를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패널은 96.8%, 특히 대형 OLED 패널의 경우 거의 100%입니다. 작년 5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OLED 패널이 갑자기 4배 이상 늘었는데 이게 7월 초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기 전 일본 업체들이 사재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죠. 지금은 이렇게 한국에서 OLED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일본보다 OLED 연구를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을 시작한 거는 1990년대 후반 네,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개발 시작 자체는 조금 늦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뭐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구를 시작한 다른 기업들은 제품 양산 단계에서 벽에 부딪혔죠. 유기 방막이 이 두께가 다 해봐야 수백 나노 정도밖에 안 돼요. 비유를 해드리면 머리카락 굵기 정도도 안 되는 두께, 거의 축구장 크기의 막을 균일하게 형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 개발을 하다가 OLED 양산하는 거는 후지산을 물구나무 서서 오르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한국에서 해낸 거죠. 물론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OLED 패널 생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TV 같은 대화면 디스플레이 양산은 어려운 단계라 한국 기업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 영상을 8K 화질로 생중계할 예정인 NHK 방송에서도 시험 방송을 한국의 OLED TV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의 OLED 기술은 세계 정상에 있지만 늘 정상에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워낙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기술들이라 쉽게 아성을 깨뜨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중국의 추격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데요. 인구의 규모가 다르듯이 연구비나 투자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이 앞다퉈 OLED 생산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선두를 뺏기지 않기 위한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